저번화에서 지호는 서운한 나머지 결국 울게 되고 그런 정희는 기석을 갑자기 집으로 초대하게 되는데 아니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내가 한참 웃다 왔다니까? 어? 아니, 지호인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에 안심했지 어? 근데 괜히 정인이 슬쩍 의심까지 했다니까? 나 지호한테 애가 있거든 근데 지 혼자 키워 한편 친구인 현수는 지호가 걱정될 수밖에 없다 아, 뭔데? 응? 뭐 때문에 그러는데? 야, 근데 나 오기 전에 지호가 나를 엄청 붙잡더라 차라리 너를 그냥 그쪽으로 오라 그러래 아니 웃기다 이게 암튼 그날 일은 이제 다 잊어버리는 거죠 아 얘기했잖아 얘기할 가치가 없다니까 응? 지호라며 그건 좀 아니다 아이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아이 또 나 미치겠네 애가 있는 게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인정하는 기준이 될 순 없죠 염두에 둘 가치조차 없다는 식의 표현은 지나친 거 아닌가? 내가 오해할 뻔했는데 어차피 아는 애고 하니까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없어졌다 뭐 그런 얘기인 거지 그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화 좀 빨리 풀었으면 좋았잖아 뭐야 이게 나만 이상한 놈 되고 우리 결혼하려고 도와줄 거지? 그렇게 동생 제인의 활약은 눈부셨고 지호는 여전히 만취 상태로 비틀거리며 기석 또한 아무것도 모른 채 정인을 안아버린다 오빠가 이제야 알았어 이정인 사랑하는 법 우리 더 많이 사랑하자 내가 더 잘할게 반면 정인은 동생 제인에게 미안한 감정이 벅차오르는데 실망했어? 어떻게 할지 결정했어? 나는 언니 선택 존중할 거야 간만에 한번 안아줄까? 결국 든든한 동생 제인 덕분에 정인은 끝내 눈물을 흘린다 다음날 아침 정말 괜찮다니까 그 말만 벌써 네 번째야 진짜니까 왜 나와있어 오늘 날씨 되게 좋죠 그러네 좀 화가 났던 건 사실인데 정인 씨가 왜 그랬는지 결국은 다 날 위해서 그랬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다 풀어버렸어요. 박사님, 커피 드셨어요? 같이 커피 사러 가시네요. 기억서 안 왔어? 오셨는데 지금 돌아가신 거죠? 지호 씨. 응? 미안해요. 좋아해서. 왜? 심각하게 통화 중이세요. 여자분 같아. 좋은 아침이네. 굿모닝. 그럼 더 들어봐야지. 아, 약사님. 알았다, 알았어. 그렇게 점점 지호와 정인이 얼어붙은 마음은 모닝커피처럼 따스함이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다시 주말에 농구장을 찾은 기석과 지호는 저녁 모임을 가기 위해 함께 동승하게 되는데 너무 만난 여자 있다며. 한창 좋을 때다. 지금 막 이뻐 보이고 그러겠다, 그지? 선배님은 이제 안 그래요? 아유, 나 아직까지 그럼 이상한 거지.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뭐 특별히 이상한 거 없으면 그냥 이렇게 만나는 거야. 연애 오래 하셨다면서? 그냥 그 정도 감정에서 이렇게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게 그게 연애인 거야. 그러다가 마음이 변할 수도 있잖아. 이게 무슨 소리야? 뭐 바람 핀다고? 어떤 식으로든. 글쎄 나는 그럴 일 없는데. 아 여자친구 그러면 바로 헤어지지. 당연한 거 아니냐? 난 너무 좋다는데.
그냥 보내준다고요? 자존심이 밟혔는데 그냥이야 보내줄까? 복수까지는 안 해드려도 한풀이나 하겠지. 어, 그 여자야? 받아. 기석과 차 안에 있는 지호는 갑자기 걸려온 정인의 전화에 당황하게 된다. 여보세요? 안 받길래 끊으려고 했는데 통화할 수 있어요? 응. 혹시 오늘 약국문 열었어요? 오늘 농구했는데. 기석 오빠랑 같이 있었어요? 그랬지. 혹시 지금도? 응. 끊을게요. 왜? 지호 씨. 끊지 마. 아, 왜 그래? 나중에 해도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선배, 저 앞에 어디 좀 세워주세요. 왜 그래? 응? 싸웠냐? 왜 내리게? 같이 안 가고? 야, 내가 괜히 미안하네. 어? 괜히 받으라고 한 거 아니야, 내가? 정인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고 하루라도 빨리 어느 한쪽이든 정리해야만 할 것 같다. 반면 지호는 함께 운동하는 친구들과의 저녁을 마다하고 기석의 차에 내려 정인의 집으로 황급히 달려가게 된다. 그렇게 정인과 지호 못지않게 안쓰러운 사람은 기석도 마찬가지다. 여전히 지호가 만나는 여자친구가 자신의 여자친구인 줄 모르기 때문이다. 한편 정인의 집 앞에 도착한 지호에게 정인은 조용한 곳에서 대화하기를 바라게 되는데. 화낼 거죠. 사람 좀 없는 대로 봐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